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입니다.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 후쿠시마 사고 10년 후 과연 방사선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에 대해 옥스퍼드대 석학이 쓴 책입니다. 잘못된 지식과 구호와 선전에서 비롯된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가 달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정책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과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오로지 탈원전 부르짖는 이념과 일부 진영의 주장만이 있습니다. 정치가 과학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저는 흑백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탄소 중립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과연 실행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김부겸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위원장이신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했습니다. 총리님, 탄소중립을 선언한 다른 국가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 돈 지구적인 약속에 비하면 사실 저희들은 조금 갈 길이 급합니다. 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온실가스 배출 감소세에 접어든 EU는 60년, 미국은 43년 동안 추진하는 과제를 우리는 32년 만에 해결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까지 소요되는 기간뿐 아니라 산업 구조와 에너지 믹스를 감안했을 때 우리에게 더욱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수송과 난방, 산업에 쓰이는 화석 에너지를 줄이고 전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전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리님? 에너지 전체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예, 비중이요.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예, 예.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예. 나머지 80%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등 화석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사용하는 20%마저도 석탄, LNG 등의 화석 에너지와 원전, 태양광, 풍력 등의 비화석 에너지로 나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탈원전과 탄소 중립은 최종 에너지에서 1.4%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감당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총리님, 정부에서는 그에 걸맞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늦었고 또 그만큼 이 짧은 시간 내에 산업구조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좀갈 길이 바쁘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각 부처별로 큰틀또 대응 전략, 실행 전략에 대해서 지금 짜고 있습니다. 예, 실현 가능한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두달 뒤에 정부가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전망한 전력 수요 증가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건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주 간단한 답을 여쭤봤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지금보다 전력 공급이 3배 이상 증가해야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0.6%씩 늘어나다가 2034년에 이후에라야 7%씩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이는 굉장히 불안정한 계획입니다. 총리님,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조차도 대통령의 탄소 중립을 무시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이게 뭐 산업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은 문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두달 뒤에 정부의 법적 계획서에 나온 내용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고 거의 직무유기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특성을 반영해 탄소 중립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어느 나라도 예, 실행 가능하려면 그 나라 특성에 맞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철강, 화학처럼 탄소가 많이 나오는 산업의 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총리님, 수소 환원 제철 기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수소 환원? 예. 예, 하여튼 뭐 우리가 수소 경제 쪽으로 앞으로 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수소 환원 경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산업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쭤본 건 수소 환원 제철에 가는 겁니다. 제가 예, 뭐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예. 철강 산업이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연구 시간도 많이 오래 걸려서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가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총리님, 그런데 이 기술이 그린 뉴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없습니다. 단적인 예지만 철강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탄소 배출량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사업인데요. 누락될 만큼 그린 뉴딜은 사실은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오히려 기후 대응을 위한 모범 사례로 그린 뉴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의 전환을 돕는 것이 공정한 전환의 시작입니다. 총리도 대통령도 그린 뉴딜로 공정한 전환을 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었습니다. 총리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각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탄소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이 국제적인 약속과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에게 닥쳐진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안 될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산업은 산업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심지어 국민들께서도 실행 가능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 계획에 따르면요, 2025년까지 국비 9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도 구축하고 공정한 전환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연구 영역에는 탈탄소 전환에만 무려 13조 7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존 산업을 전환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으로 신재생 에너지까지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은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총리님, 탄소 중립 관련 정책들이 경제 성장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예, 뭐 서로 피해갈 수 없는 거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본적인 해야 될 일들하고 탄소 중립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이 과제 사이에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변환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넣어서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임도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기업들이 먼저 선제적 대응을 ESG 등을 통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탄소 중립 이행 계획에서도 감축이 9번 가까이 언급되었지만 경제 성장은 딱 2번 나옵니다. 이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서 경제 성장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총리님,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 중에서 우리의 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탄소 중립을 선언한 중에서는 뭐 저희들이 예, 지금 세계 막 10위권 경제 그 정도는 뭐 크게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그 소위 상위권 경제 국가들은 대부분 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했는데 다만 중국만 그 목표 연도를 2060년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한국이 가장 열악합니다. 단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만 강조하는 지금의 정책으로는 경제 성장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비용 부담과 부담을 더 큰 비용과 부담을 후손들에게 전가하는 일입니다.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고민했던 녹색 성장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으로 손실을 본 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겠다는 시행령을 통과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차후 발생할 소송 비용까지 더해진다면 그 규모는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국회를 우회하는 저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쓰시는 전기요금 중에서 예, 일부분을 떼어서 마련해 놓은 거죠. 예. 예. 전 국민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낸 국민의 돈입니다. 매달 KBS 수신료 2,500원을 내고 있는 것처럼 4인 가족 평균 달달이 1,750원을 내고 있습니다. 전기세로 불릴 만큼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낸 전기요금이 나도 모르게 탈원전 보전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현재 징수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쯤 1년이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규모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작년 한 해에만 2조 3천억 원입니다. 기조부에서도 감사원에서도 여유 세원이 너무 많으니 국민들의 부담을 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매년 부담금 인하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 기반 강화에 필요하다며 그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정책 실패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나쁜 선례를 남기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고 닫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총재님? 질문을 정확하게. 예. 월성 1호기. 예, 월성 1호기요. 1호기를 어떻게? 경제성이 없다고 닫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 당시에 그것에 동의하시냐고. 예, 저는 뭐 그런 판단을 내린 전문가들의 판단을 동의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 월성 1호기를 닫아야 한다면 손실 보상을 왜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쨌거나 문제가 있어서 조기 폐쇄했다는 주장이 아닙니까? 그 문제를 국민들이 제공했습니까? 없는 문제를 이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그 손실 보전을 국민들의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여 왔습니다. 총리님, 탈원전 손실을 보전하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자영업자라고 그렇게 다 뭉뚱그려 말씀하실 건 아니고 당시에 이 방역 때문에 제한하거나 혹은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 보상 방법을 개별 업소별로 하나하나 따져서 정산하는 방식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각 업별로 피해 정도의 어떤 우리 저희들 나름대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한 거죠. 예를 들면 의원님, 우리가 뭐 흔히 아는 유흥업소 중에서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이다. 그럼 예를 들면 그분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 그 몇 억씩 할 텐데 지금 국민들이 그런 어떤 상황을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어려웠던 제한되거나 금지했던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저희들이 좀 두터운 방식으로 피해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려고 탈원전 청구서를 국민들에게 날릴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날려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원전을 활용한 그린 수소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송영길 대표도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산업부도 SMR 예비타당성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의 필요성에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전 단계, 전 세계가 전부 다 지금 원전을 좀 활발히 하고 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각 나라마다 가난한 원전 의존을 줄이고 또 다른 에너지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소형 원전이라는 우리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증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 가지 연구를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한국형 SMR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예. 개발을 공식화해놓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부와 금융위가 논의하는 K-텍소노미 초안에는 원전이 없습니다. 원전이 비녹색 산업으로 분류되면 자금 조달도 투자 유치도 어렵습니다. 국가대항적인 원전의 특성상 자금 조달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K-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책임지고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관계부처끼리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연구를 넘어서서 어떤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올 여지가 있고 있다면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경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전만 재현하라는 것도 아니고 87개의 경제활동 차세대 원전을 추가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인색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식약처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총리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통기한 표시를 할 때 그걸 가지고 저 의원님께서는 지금 너무 짧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소비기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소비기한이 그 식품을 어떤 상태를 표시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버려지는 것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입니다. 저는 이 시선을 원전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 장치의 설계 수명은 식품과 다릅니다. 차도 5년 만에 폐차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관리하면 20년 이상 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원전 중에서 설계 수명을 넘겨서 사용하고 있는 원전이 몇 개 정도쯤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다만 우리도 앞으로 60년간 원전을 계속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설계 수명이 얼마인지 또 설계 수명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만 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보정을 하면 또 그걸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향후 새 원전을 짓지 않기로 한 건 우리가 우리 정부가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마치 탈원전해서 원전에서는 전기를 생산 안 한 것처럼 된 것은 그건 과도한 그런 어떤 선동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60년간 원전이 우리 에너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절반에 가까운 200기의 원전이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아서 세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예, 전문적인 영역에서 판단해서 그게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조치라고 한다면 아마 앞으로 이제 그 만료가 돼가는 원전마다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고리라든가 월성에서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언만 해놓고 탄소 중립이 우리 경제와 산업 구조와 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어떤 설명도 지금 없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무언가의 앞에 K를 붙여가면서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수송 에너지 세수 중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95%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95%가 다 세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예, 조금 수송 세금 중에 수송 세금 중에 예. 예, 뭐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는데 예. 예. 아직 준비 중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대통령의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이 벌써 8개월째인데요. P4G 회의에서 탄소 중립을 선도하겠다고 홍보해놓고 가장 기본적인 재원에 대한 대책조차 없으면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것인지 참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총리님, 탄소 중립 과정에서 쇠퇴할 산업과 일자리에 대해서 추계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로서도 제일 급하게 준비해야 될, 고민해야 될 영역입니다. 결국 산업이 바뀌게 되면 그게 또 일자리가 줄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많은 정도의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일할 기회를 또 만들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전부 다 패키지로 같이 묶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만 거창했지 실질적인 앞으로 실행 전략이 지금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건 시작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2050년이라는 고지는 뭐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정확하게 또 저희들이 정부에 가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이 목표는 한 정권의 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또 전 지구적인 목표인 것만은 의원님께서도 분명히 또 여기저기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구호만 있고 캠페인만 있고 계획은 없고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실정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고통과 비용 분담 없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임에도 어떠한 설명도 준비도 없이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는 문재인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서 좋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지적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 경제, 과학, 환경 등 모든 것이 들어있는 생태계입니다. 시장성과 공공성, 역동성과 안정성,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원전은 위험하고 석탄은 나쁘고 재생에너지는 착하다는 편향적 일반화로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 수준을 봤을 때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백신 없이 거리 두기만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겠다는 허세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의 선택지를 널려놓는 것입니다. 경제의 정치화를 멈춰야 합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